서울파이낸스 박시영 기자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원유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상승했다. 15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05 1.22 상승한 배럴당 $86.92의 거래를 마쳤다.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의 내년 1월 물 브렌트유는 이날 오후 10시 23분 현재 0.719, 오른 $93.810에 거래됐다. IEA는 이날 리포트를 통해 서방의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로 공급이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러시아가 유럽연합으로 수출한 원유는 하루 150만 배럴 규모였다. 12월 5일부터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금지되면 하루 110만 배럴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IEA는 내년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은 하루 1,070만 배럴로 지난달 전망치보다 10만 배럴 상향했다. 하지만 내년 수요 전망 대비 하루 70만 배럴가량 부족해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 가격은 하락했다. 이날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0.1.001 내린 $1,776.80로 마감했다.